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SK증권의 김영우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아, 네, 정말 네? 오랜만입니다. 왜 이렇게 네. 오랜만이에요? 반도체가 좀 재미없어서. 재미없을 때 나와야지.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네. 재미없는데 무슨 투자 전쟁, 저 반도체 투자 전쟁 책을 썼던데. 네? 책 쓰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니, 투자 책 써야지. 네. 근데 사실 그 미국하고 중국 얘기를 저희가 사실 이제 네. 보고서로 쓰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그때는 저희가 약간 너는 냉전주의자냐, 미국하고 네. 중국이 그렇게 싸우는 게 맞는 거냐, 이게 네. 얼마나 가겠냐, 가다가 뭐 적당히 화해하지 않겠느냐가 이제 2018년 초였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하다가 말 거다, 정치적 쇼다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분위기는 그게 아닌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왜 국방 안보랑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알아야지 이게 꺾이지 않고 갈 건데 근데 제가 사실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도 많이 나누신 것 같은데 네. 이게 근본적인 이유를 좀 아는 게 중요하다라 그래서 사실은 네. 좀 히스토리를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좀 한번 책을 쓰고 그랬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책도 책이지만 반도체 얘기부터 일단 빨리 해놓고 어제 혹시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매우 우울하게 저희 결론 났거든요. 오늘 보셨습니까? 우리 요번 주 반도체 특집에 저 김영우 이사께서 두 번째 나오셨는데 네. 어제 성명섭 위원 나왔죠? 네. 반도체 그 하이닉스 출신이잖아요, 그 양반. 네.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네. 노트북, 네. 뭐 IM가 뭐 저 스마트폰 판매 다 떨어진 게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유동성은 또 공급은 늘어나고 있고 네. 안 좋다 이거죠. 네,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 더 좋아지냐? 좋아질 수가 없다. 네. 근데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만 보면은 이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업황은 사실 지금 좋아요. 막 가격 오르는 거 보면은 2분기도 세게 올랐지만 3분기도 네. 시장 전망치보다는 훨씬 세게 오를 겁니다. 디램하고 낸드가 전부 좋아지는 그림인데 이게 사실은 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서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예 공급이 안 되고 네.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공급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든다라고 할 때 모든 부품이 다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라도 없으면은 생산이 쫙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이 되다 보니까 생산자 쪽이 들고 있는 그 재고가 좀 늘어나서 그래서 주가가 못 갔던 게 이제 주로 2분기였고. 그리고 금년이 좀 좀 더 특이한 거는 분기별로 생산 계획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1분기가 보통 삼성이 S시리즈를 갤럭시를 출시하고 네. 보통 4월 정도에 이제 A씨를 출시하고 뭐 3분기 때 노트 시리즈를 출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금년에는 1월 달에 S시리즈가 나오고 3월 달에 A시리즈가 나왔어요. 네. 2분기 나온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제품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판매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생산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이 모바일 디램 쪽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2분기 초에 상당히 세게 있었고 네. 애플은 원래 비수기인데 근데 저희가 걱정했던 일이 하나 벌어진 게 지금 보면은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가 네. 화웨이 빈자리를 뭐 많이 가져오긴 했는데 $600 이상 시장에서는 실패했어요. 1분기 때 그 중국 시장에서 $600 이상 시장에서 1위가 놀랍게도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아, 화웨이가 네. 다시 팔려요?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금년 1분기인데 작년에 네. 출시했던 제품이 $600 이상 시장에서 1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포 비보 샤오미 제품을 중국 소비자가 안 산다는 거죠. 중저가는 사지만 네. 고가 제품은 안 산더라. 네.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재고가 쌓여 있는 거는 이제 오포 비보 샤오미의 하이엔드 스마트폰 제품들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2분기에 삼성전자가 하이엔드 제품 팔 게 없고 없잖아요. S 시리즈 뭐 다 1월 달에 나왔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원래 비수기니까 전반적으로 2분기가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아, 그럼 그쪽에 저 모바일향 디램이 안 좋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디램 중에서 제일 우려가 많았던 데가 이제 모바일 디램 쪽이 됐었던 거고 지금 이제 좀 좋아진다라는 거는 왜 좋아지느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저희 전망치로는 지금 1분기가 한 7,700만 대 정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팔았는데 2분기는 일단 저희 전망치는 6,400만 대 정도거든요. 2분기에 1,300만 대 주네. 뭐 그러니까 이제 생산도 그만큼 줄어들었을 거다. 당연하겠죠.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3분기 때는 보면 이제 애플이 신제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9월 하순쯤 나올 것 같고 그래서 QOQ로 봤을 때는 뭐 7,80% 이상 생산이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3분기는 아마 7천만 대 중반 정도는 노릴 것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6월 후반부터 7월하고 8월 초까지가 기본적으로는 가격도 생각보다 좋고 생산도 좀 늘어나는 삼성전자가 그림. 뭘로 7천만 대를 갑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노트를 대체하는 폴드 시리즈도 나오고 아 폴더블로 그 대수가 나올까요? 그 대수는 안 나옵니다. 예, 대수는 그, 이제 네. 노트를 다 대체할 수는 없고 네. 지금 이제 나온다 만다 이제 굉장히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F2 시리즈가 사실은 많이 팔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노트는 안 나오죠 이제 노트는 안 나오죠. 그게 폴더블로 대체되는 거죠. 절반 정도 대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트 판매량에 대수 자체가 확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지금 보면은 사실은 좀 중저가 위주로 아 그럼 A 시리즈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후속 제품들 뭐 약간씩 변형한 것들이 나와서 좀 저가로 팔아주는 대수는 또. 이제 그렇게 갈 것 같다. 네 그런 식으로 되면 그래도 지금 워낙에 생산이 떨어져 있는 그림이었으니까 일단 네. 삼성전자가 QOQ로는 한 16-17% 정도 생산이 올라가고 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7-80% 정도 올라가고 네. 지금 그리고 이 중국 시장에서 오포 비보 샤오미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600 이상 시장이 양강구도였어요 중국에서. 그냥 화웨이랑 애플을 더하면 90% 마켓쉐어 시장인데 네, 네. 그 화웨이를 대체하지 못했으니까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애플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네, 네, 네. 저희 전망은 애플이 전작 대비해서 이제 금년에 나오는 이제 13이 한 10에서 11%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생산이 그래서 전작 대비해서 네. YOY로 한 11에서 12%까지도 그러니까 10에서 12% 정도 늘어나는 그림이라 지금 애플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를 또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애플 쪽으로는 이제 좋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이 뭐 삼성전자 오스틴도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이게 반도체가 없으니까 생산 못하는 게 지금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PC도 문제고 서버도 문제고 그래서 다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3분기에 판매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가격이 그렇게 오른다는데 왜 현물가는 안 오르냐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문제거든요. 네. 현물가가 올라가야지 이제 와 사자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다들 이제 메모리는 쟁여놓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없어서 예를 들어 못 만들었다. 그럼 네. 이제 수요처들이 지금 재고를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처들이 급할 때 현물을 사야 되는 건데 현물을 살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재미없는 그림이 나오고 근데 실제로는 또 고정가는 세게 올라가는 게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3분기 고정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인데 여기서부터가 좀 매크로와의 싸움이에요. 실제로 2분기 때도 아마 2분기 실적도 삼성전자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 3분기도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좋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뭐 메타버스 얘기 아까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과연 반도체라고 할 때 메모리만 생각하지 말고 매력도를 본다라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을까? 그럼 이제 딱 보면 메타버스 맨날 들으니까 메타버스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다 뭐 게임 얘기하고 이러지만 나중엔 그게 결국은 VR 시장도 우리가 이제 뭐 BTS 공연을 이제 뭐 라이브로 본다 이런 네, 것도 네, 좋지만 네, 네, 네. 사실은 진짜 돈이 더 크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게임이나 엔터 뒤에 있는 비즈니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센 데가 지금 주가가 센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네. 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가장 먼저 준비했던 데가 이제 구글인데 구글이 올해 이제 전부 다 유료화되면서 이제 막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메타버스랑 연결이 잘 되는 데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고 지금 보면은 거기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나 이제 미국에서의 그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돼서 제일 좋은 게 글로벌 장비주가 되는데 그럼 이제 인텔이나 AMD가 주가가 요즘 좋았느냐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주가가 좋습니다. 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우리 많이 잊고 있는데 그냥 GPU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갑자기 4월 말 5월부터 왜 GPU 좋으면 AMD도 많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안 그런 왜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타버스를 이제 진짜로 비즈니스에서 이제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예. 그거를 지난해 이제 그 이 엔비디아의 GTC 2020에서도 이제 그 젠슨 황이 이야기했듯이
이걸 현실에다 쓰는 시간이 온다. 근데 이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메타버스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세계가 열리는데 그래픽으로 구현되는 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GPU하는 쪽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하겠다는 게, 예를 들어 국회의사당 있는 데다 건물을 짓는다. 그냥 일반적인 CAD로 그려도 되거든요. 네? 메타버스는 그게 아니라 진도8의 지진을 일으켜본다 이런 거죠. 메타버스는. 그러니까 진짜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까지 보고 그걸 렌더링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까지를 비즈니스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BMW 같은 경우도 차를 설계한 다음에 차 충돌 테스트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는 최종적으로 한두 번밖에 안 하겠다. 거의 다 메타버스로 할 수 있다. 그런 수준까지 가는 건데. 그래요? 그게 그 이름이 전지전능하게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할 때 옴니. 그 다음에 세상, 유니버스 할 때 벌스 해서 옴니버스라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데가 엔비디아인데, 5월부터 그게 엔터프라이즈 유료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미 시작을 했어요. 아, 기업들은 돈 내고 유료한다? 그 대표적인 게 BMW 제가 설명드렸는데 돈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만든 옴니버스에 들어가서 거기에 한다? 거기에 구독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그래픽이 중요해요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텔하고 AMD는 다 뭐 PC가 칩이 많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가 그 플랫폼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뭘로 돌아가겠습니까? 자기네 GPU로 돌아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기에서 연산 처리 같은 것도 중요한데 GPU는 그쪽이 약하니까 ARM 기반의 CPU를 붙여야지 해서 이제 또 암을 인수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 메타버스가 되면은 지금 꽉 잡고 있는 구글 TPU 기반으로 하는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제 이런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가운데, 칩으로 갔을 때는 인텔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관심 없다. AMD PC 시장이 흔들린단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네. 엔비디아 그치. 세상은 그래픽으로 구현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가 딱 되다 보면은 사실 시스템 반도체에서 탑픽이 엔비디아로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메모리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뭐 생산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뭐 하반기에 지금 우려는 지금 두 가지랑 싸우는데, 하나가 가격이 3분기도 세게 오를 거예요. 시장 지금 예상치보다 가격이. 근데 그게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컨셉인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부품 가격이랑 원자재가 비싸져서 올라간다 컨셉이 되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야, 물가가 오르니까 테퍼링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수요가 떨어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의 스토리가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럼 결국 그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박살 나거나 그게 아니면 가격을 올릴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 아무래도 판매 물량이 떨어지지 않겠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명확한 테마가 있는 쪽은 사실 지금 GPU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채굴도 무너지고. 네. 네, 지금 보면은 오히려 이제 공급은 조금 늘어난다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GPU 가격이 떨어지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여기는 부품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거는 계속 물가 얘기,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얘기. 거기에 이제 사실 카운터펀치를 날린 게 베스트바이의 전망이 좀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그 가전제품 판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11월 말부터 1월 초까지가 지금 상당히 우려된다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가 다 괜찮아질지 알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요즘 다 얘기하는 게 트립 어드바이저 검색이 늘어났다. 네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사상 최대의 지금 연말 세일이 모든 이제 글로벌 아울렛에서 이제 동시에 벌어질 거다가 있고. 네. 지금 보면은 백신 여건이 없어도 유럽 같은 데는 빨리 열자라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11월 말부터 1월 초까지가 홀리데이 시즌인데, 이제 진짜 연말 연시 시작인데 그때 전부 다 여행 가면 어떡하지 컨셉이에요. 네. 안 사고 여행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글로 쓸 거니까 지금은 좋은데, 사실 지금 좋아요. 시장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근데 뚝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분기 후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그림이고, 사실은 3분기도 가격도 많이 오르고 실적은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GPU 가격이 떨어진다 한들 뒷그림이 플랫폼이니까 계속 가는 그림이고, 역설적으로 메모리는 지금 보면은 야, IT 수요가 지금 연말 연초에 나라도 안 살 것 같다, 여행 갈 것 같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 우려가 먼저 당겨져서 못 가는 그림이 훨씬 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주가 측면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장비주도 한국은 이제 메모리 위주로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더 갈 만한 좋은 그 투자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좀 못 가고 있는 건데 네. 글로벌 장비사는 어떻습니까? 뭐 ASML 뭐 거의 뭐 날마다 신고가고 뭐 일본의 레이저텍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선순위가 네. 글로벌 장비가 좋을까 한국 장비가 좋을까라고 하면은 글로벌은 고객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지금 투자한다 그러죠 뭐 지금 보면 이제 뭐 TSMC는 지금 여러 군데 투자하려고 그러죠 네. 인텔도 지금 여러 군데 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네. 하는데 거기 다 거래하는 업체들이 글로벌 ASML이네. 장비 업체고 그런 ASML. 업체들이죠 그리고 한국 쪽만 봤을 때는 지금 아직 삼성전자가 미국에 어디에다 투자한다고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네.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얼마 투자한다고 얘기한들 믿어주겠느냐 지금 지역부터 정해야 돼요. 그 지역은 그게 조금 첨예한 문제인데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그 투자세액 공제를 뭐 40%씩 해주고 뭐 보조금을 뭐 30억 달러까지 지급해주고 하는 거는 연방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정부나 이제 카운티 레벨에서 이제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땅. 거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텍사스 주에서 전에 되게 세게 줬는데 지금 이게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법안이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럼 차라리 애리조나로 가는 게 나으냐 아니면 뉴욕 주로 가는 게 나으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는 아직 결정해서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미 발표난 쪽을 본다라 그러면 그게 어디냐?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인텔이나 뭐 아무래도 TSMC 쪽 서플라이 체인 좋으니까 네. 지금 보면. 한국의 반도체 쪽이 서플라이 체인이 글로벌하게 봤을 땐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업황이 진짜 나쁘냐, 뭐 다음 분기 가격이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볼 때 여기는 너는 리스크도 있고 지금은 그냥 가격 보고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가격 올라가는 폭이 완화되니까 너는 좀 지켜봐야 될 컨셉이고 성장하는 쪽이 딱 메타버스 그림이나 네. 이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커지는 쪽을 이제 세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정리해 보면 어제 이제 제가 들은 내용은 네. 결국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대체로 뭐 한 40% 정도는 이제 모바일 쪽인데 모바일은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성장도 이미 없었고 네. 교체 주기도 점점 뭐 길어져서 더 이상 뭐 판매 많이 될 가능성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줄어드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노트북 PC 같은 거는 작년에 언택트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의도치 않게 있었으나 그건 이제 다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은 각 회사들이 다 새로 공장 짓고 뭐 이러느라고 늘어나고 있으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뭐 파운드리 하나 기대했는데 파운드리는 TSMC에 비교도 안 될 만큼 투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기술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 요 정도가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요가 어디 부분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수요가 이제 2분기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3분기 때가 상대 지금 QOQ로는요. 2분기가 네. 생각보다 모바일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시장 생각보다 더 안 좋습니다. 2분기보단 좋을 것 같다는 그렇죠. 예측. 그런 거죠. 모바일은 근데 이제 요게 3분기에 좋아지는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아까 제가 사실 잘 들어보신 매력이 별로 없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면 많이 좋아지냐라고 하면 다시 연말에 안 살 것 같다로 넘어가는 그림인데 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이 이제 가격 올라가는 사이클이 이제 끝나가는 사이클이 되지 않느냐가 이제 내년에 대한 우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23년까지가 실제로는 메타버스를 하려면 그 전에 인프라부터 깔려야 되는데 지금은 시작일 뿐이거든요. 제일 지금 좋게 보시는 건 메타버스 쪽이에요? 아무래도 이건 뭐 GPU 쪽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네. 글로벌 장비 쪽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버스면 예를 들면 네. 그 엔비디아 같은 데는 굉장히 뭐 전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어쨌든 거기도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테니까 서버 네. 쪽이나 이런 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수요가 과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괜찮다. 주가도 좋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할 만한 수요가 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년도에 발생하는 게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메타버스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쪽 수요가. 네. 근데 이제 내년도 하반기랑 이제 내후년 정도 됐을 때가 이제 인프라가 좀 깔리게 되면 사실 여기도 굉장히 좀 혁명적일 수가 있는 게 앞으로 그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서 만드는 쪽으로
상당히 바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소니에서 하고 있는 이제 OLED 온 실리콘이라 그래서. 네네. 그게 지금 보면은 그 일반적인 그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한 326ppi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인치에 326개 이제 픽셀을 찍을 수 있다는데 그걸 반도체로 하게 되면 이제 최소 2500에서 지금 한 3300ppi니까 진짜 리얼로 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거기에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거는 최소 4GB의 D램이 필요한데 사실은 해상도가 높아지면 4GB로는 못 돌아가요. 아, 디바이스 별로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에서 이 메타버스가 되면서 네. 지금 안경 이제 선글라스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사이즈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 VR이. 디스플레이가? VR이. VR이? 네. 그러니까 아주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이제 두 개의 영화를 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 미국의 벤처 캐피탈 업체들이 바라보는 사실 미래 세상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아마 2018년인가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더 미래지향적인 이 디바이스 컨셉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레디 플레이어 원은 우리가 아는 오큘러스 같은 사이즈의 네네네. VR을 끼고 있는데 네. 근데 매트릭스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정신하고 연결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진짜 작은 반도체 기반의 칩에다가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되는 그림. 아예 다른 그림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이게 메타버스가 늘어나게 되는 그림일 때는 이제 각자가 하나씩 디바이스를 사야 되는 컨셉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 테마주랑 이제 애플이 정말 선택할 게 어떤 거냐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디바이스가 없는 게 아닌데 그 지금도 사실은 그 올레드 온 실리콘이라는 게 쓰이고 있어요. 근데 어디 네. 쓰이냐면은 고가의 디지털 카메라에 저희가 이제 눈 갖다 대고 옛날 카메라 찍듯이 할 때 요만한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눈 갖다 댄 거 뷰파인더라고 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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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올레드 온 실리콘인데 아, 그게 저 그냥 유리가 아니고 화면이에요? 네. 그 조만한 요만 네네네 아, 그것도 눈 대고 그것도 뷰파인더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하면 막 당겨지는데 다 연결돼서 아, 네. 하는 게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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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지금 정말 쓰일 거냐인데 지금 뭐 기사 검색도 해보시고 하면은 뭐 소니랑 애플이 손잡는다더라 하는데 소니가 무슨 디스플레이를 하길래 라는 걸 이제 궁금해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너무 좀 뒷 얘기는 아닙니까 혹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22년이냐 3년이냐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다들 지금이 꼭지가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올 만한 것은 사실이고 네? 지금 보면 QOQ로는 가장 좋아질 수 아니, 있는 뭐, 게 뭐가 꼭지라고 주가?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는 폭 기준으로는 네. 이제 지난 2분기가 가장 세게 올랐고 3분기도 세게 올라가는데 상승폭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가격은 반도체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 가격의 네. 상승폭이 줄어드는 시점이 사실은 지금 3, 4분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우려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얘기를 조금 이제 방향을 좀 틀어서 원래는 내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질문하고 정 프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바로바로 좀 알겠습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 주가 얘기 좀 해야죠. 아 주가.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채팅창에 벌써 6만 5천 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얘기 해달라는 거니까 어떻게 자, 돼야 되는 삼전 하이닉스 사요 마요. 아 근데 저희가 제일 기대하는 건 그래도 여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래도 지금 보면 미래 우려가 워낙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는 가격 상승폭도 그렇고 생산이 좀 늘어날 수 있는 타이밍은 딱 7월 8월 정도 됐을 때가 이제 제일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금년에 만약에 이대로 이제 주가가 못 간다라고 하면 사실 내년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우려가 거의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중요한 건 지금 전부 관망이 많으세요. 관망이 많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외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지금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고 그럼 이제 이게 많이 좋아지는 걸 뭘 보여주느냐라고 하면 이제 3분기에 삼성전자가 사실 파운드리가 정말로 매출하고 이게 올라가는지를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메모리 얘기했지만 사실 밸류에이션 더 주는 건 다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1분기에 적자가 났잖아요. 근데 2분기가 지금 보면은 생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의 실적이 좋았을 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삼성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야지 숫자가 좋은 건데 네. 근데 밸류에이션을 올릴 때는 지금 그렇게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파운드리인데 사실 상반기에 삼성전자는 숫자가 좋았을 리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 전망을 이번에 어떻게 해주느냐
왜냐하면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 공장이 오스틴도 안 돌아가서 이제 1분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2분기는 보면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 생산이 많이 줄었으니까 엑시노스 네. 판매도 별로였을 텐데 이게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와 지금 사실 루머도 좀 이상한 루머들이 많았어요. 뭐 퀄컴이 다시 TSMC로 간다더라. 그런 루머들이 꽤 있었죠. 아, 퀄컴이 그러니까 주문을 TSMC로 한다. 아, 뭐, 원래 삼성이 저거 했었잖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있죠. 네,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했는데 지금 네. 보면은 뭐 내년에 다시 간다. 뭐 다시 인텔하고 퀄컴이 접촉한다. 이런 거 기사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노이즈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뭐라고 답변해 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보면 이제 뭐 디램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또 이 CIS나 이런 걸로 디램 13라인 전환할 거고 그리고 DDR5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격이 세게 오른다는 얘기는 솔직히 못 드리고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계속 세게 증가하는 그림이 나오게 될 거라서 지금은 사실 여기 삼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는 상반기에 상당히 안 좋았던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쪽까지 해서 이번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판단하기로는 퀄컴이 TSMC로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유는 일단 내년에 나오는 제품인데 지금 바꾼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 TSMC가 지금 이 캐파 증설이 생각보다 금년에 약간 더뎌요. 물론 ASML 탓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넉넉하게 퀄컴 걸 다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인텔하고 퀄컴 뭐 이제 서로 얘기 나오는 거는 인텔 아직 공장도 안 지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많은 우려들이 나오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볼 거 없다라는 식은 사실 이번에 하반기 이제 뭐 2분기 실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컨퍼런스 콜을 할 테니까 네. 그때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컨셉이 있다라고 저는 근데 어쨌든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거는 뭐 D램도 D램이지만 TSMC를 빨리 추격해 가지고 네. 어떻게든지 저 한번 볼 거다 저거 네. 어? 이런 기대가 작년에 굉장히 컸잖아요. 네. 지금 거기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안 되는 거죠, 잘. 그 TSMC는 지금 진격의 TSMC고. TSMC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애플 수혜주 잘 보자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애플 거 어디서 만드냐라고 하면 또 TSMC.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이제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이냐로 봤을 때가 지금 보면은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만 본다라 그러면 이제 사실 상대적 우선순위가 많이 낮은 거죠. 네. 그러니까 외인 매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주가가 못 가는 그림인데. 외인 매수가 안 사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다 사놓고 있는데 더 살 수가 있나 이게 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이 시스템 반도체하고 파운드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얘기를 해줄 필요가 그러니까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어딘지도 모른다. 그러면 거기서 매출이 나오긴 나오는 거냐 이제 그런 거 지금 불확실성을 해줄 필요가 이게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가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마가 안 타지니까 에? 사실 들려오는 정보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고요. 없죠. 아 지금 뉴스 플로우가 없어.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발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 반도체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펠리클이나 뭐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펠리클이 뭐냐면 이 ASML이 EUV라는 게 노광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마스크에다가 회로 그려놓고서 빛을 쬐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웨이퍼에다 이렇게 만드는 건데 문제는 이게 레이저가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저예요. 그래서 EUV거든요. 네네네. 일단 그냥 느낌상 익스트림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가 있는데 그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저로 계속 쪼면은 이 웨이퍼가 상하요. 네. 상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수율이 마스크가 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량률이 늘어나겠죠. 네네. 정품 만들다가 마스크 수명 다 될 때쯤에 뚝뚝 떨어지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 TSMC가 그걸 자체적으로 그 마스크를 보호하는 걸 펠리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TSMC는 자체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해 그 2019년 대비 지난해가 마스크 수명이 2.5배 정도 늘어났는데 금년이 2019년 대비해서 4배 정도 늘어난대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마스크 쓰다가 삭으면은 불량률이 확 높아진다. 수율이 확 떨어진다. 이걸 네. 했는데 삼성전자가 아직 펠리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정의 적용이. 그러면은 TSMC가 마스크를 한 번 갈 때 삼성전자는 이걸 네 번 갈아야 되는 거니까
영업이익률 차이로 이제 귀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별거 아닌 테마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펠리클 테마나 이런 것들이 언제 적용되는지도 중요하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그게 안 되는 데서 싸우기 때문에 불량률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적용되는 시점에서 그건 어떻게 될까? 반대가 되는 거죠. 불량률이 줄어드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사실은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그걸 듣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거의 시간이 다 돼서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악재를 반영한 게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8만 원. 네. 네? 8만 원이에요 지금.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악재를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버텨서 저는 지금 이제 그래서 하반기에는 펠리클 적용도 하고 지금 보면 이제 고객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좀 확신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냥 메모리로만 보면 사실 글로벌로는 지금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서 밝혀낸 건 우리는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는 그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하반기에도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럼 답이 없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 공급 부족은 길게 가는 그림이고 그래도 캐파 기준으로는 지금 EUV로 따져 보면은 TSMC가 한 65%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 3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율만 올라간다라 그러면 여기서 영업이익률은 거의 두 자릿수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TSMC가 낫겠네요. 아,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외인들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TSMC를 좀 선호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는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ASML 따라 사자. 뭐 사성계도 들어왔던데. 뭐 가장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네. 아니 뭐 ASML은 뭐 진짜 없어서 못 파는 걸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리고 참고로 장비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품 가격 오르고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걸 그대로 엎을 수가 있어서 약간 이제 뭐 기능 개선한 다음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뭐 이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죠. ASML이 어디 상장돼 있어요? 뉴욕에? 네. 나스닥에 뉴욕에 상장.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네. 아, 근데 참 이게 좀 명쾌한. 좀 뭐 언제 다 다음 주죠 그 실적 발표. 네,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인데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은 이제 7월 하순에 하니까. 7월 하순에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너무 너무 궁금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가 많은데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얘기가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지. 네. 그 7월 하순까지 하지 마시고 실적 발표하면서 그냥 빨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어떤 우리도 답답하지만 우리 김영우 씨도 답답하겠지. 네. 그잖아요. 네. 네. 답답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또 반도체 관련해서 책도 우리 김영우 기사님이 쓰셨던데 그 책도 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책 제목이 뭐죠? 네, 반도체 투자 전쟁입니다. 반도체 투자 전쟁. 네. 그 전쟁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누가 승리하는지 그 전쟁.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포트폴리오를 국내로만 짜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글로벌적으로 보시는 게 어쩔 수 없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메모리만 너무 잡지 말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사실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좀 상당히 이제 들어가 TSMC, 있는 TSMC, 엔비디아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율을 딱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것 중에 이제 일부 분석한 내용은 이게 어느 산업에서 어떤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지 이제 이런 부문별로 좀 해놨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성장될 것 같으면 거기에 좀 의존도가 높은 걸 사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SK증권의 김영우 이사님 오늘 반도체 관련된 우리 이사님의 뷰를 잘 들어봤고요. 글로벌로 한번 시각을 돌려보자. 약간 좀 외국에서 들으면 3점 별로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으나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 글로벌로 포트폴리오를 좀 늘려보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매력을 뿜뿜하려면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이 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증권의 김영우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얼른 가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